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뭐 심지어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뭐 한동훈 씨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시 추미애 장관이다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계속 이 추미애 장관의 이슈를 따라가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휴가 갑질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추미애 장관은 전혀 그런 거에 끄떡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한동훈 녹취록에선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서 일개 장관이 알 권리에 포샵질한다 요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한동훈이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면서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거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라고 비난을 퍼부은 건데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걸 두고 한동훈은 이동재한테 무조건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다라며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그럼 본인은 뭡니까? 일개 검사 주제에 어디 상관한테 저 따위로 말을 합니까? 이게 일반 회사라고 하면 당장 모가지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만약에 잘리면 뭐라 그럽니까? 정의로운 검사가 소신 발언했다가 잘렸다. 이거 탄압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려는 거다. 이딴 식으로 되도 않는 프레임을 짜는 걸 보면서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위에 있고 그 아래 검찰청장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개 검사 주제에 머리만 커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지금 잘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건다 이해합니다. 근데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본인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를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네티즌들도 검사님이 얼마나 높은 자리시길래 법무부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칭하나? 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저런 조폭적 마인드니까 검언유착으로 M1 사람 엮어놓고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를 뒤집으려 선거 개입 시도 정황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요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은 상황이고요. 검사장 주제에 법무부 장관한테 일개 장관이래. 아마 대통령도 일개 대통령으로 생각할 거야. 일개 검사가 자기들 수장에게 저런 헛소리를 하네. 이런 반응들이 압도적인 이런 추천과 찬성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것보다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멘탈, 그리고 전략이, 야, 역시 그 오선 정치인의 당대표, 게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심지어 과거엔 판사였죠. 이게 아무나 그런 연륜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이 탄핵 안 발의엔 웃음, 게다가 윤석열 장모 자료 검색까지 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가 조만간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렇게 뭐 검찰청장을 핍박한다면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도 되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일 여 중에선 상관이고 그 다음이 윤석열, 그 다음이 이성윤 이 단계가 아닙니까? 근데 정말 주호영 씨도 웃긴 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청장을 찍어 누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이성윤은 감히 검찰청장을 들이받는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윤석열, 이성윤 이 서열대로 보면 지금 이 주호영의 주장대로 보자면 윤석열은 추미애한테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이성윤은 윤석열한테 들이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추미애 장관은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오늘 탄핵소추가 발의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그 장모 관련 자료를 읽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거죠. 역시나 취재진도 저렇게 윤석열 배우자 장모 관련 자료 보는 추미애 이거를 추미애 장관이 몰랐겠습니까? 역시 근데 이 다선 정치인의 당대표까지 한 추미애 장관 짬밥 어디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본 윤석열 입장에선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습니까? 아무리 저들이 꼼수를 부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여유롭게 웃는 모습을 보며 야, 제가 윤석열과 그 패거리였다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렇게 웃고는 있지만 얼마나 지금 그 전략을 봤을 때 두렵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윤석열 눈 항상 충혈, 몸무게도 4-5kg 줄어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야, 참 저게 보도랍시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장모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찰 수준이라면서 정말 되도 않는 소리를 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오늘도 중앙일보는 부지런하구나 이러면서 고소를 7번 이상 했는데도 시간이 끌리고 있다. 감방에서 살아야 될 윤석열 장모가 이렇게 사위가 검찰청장이다 보니까 배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청장 그 패거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지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속 이 윤석열 패거리들의 꼼수를 지적을 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이 윤석열 장모와 부인 김건희씨 관련된 자료를 저렇게 대놓고 봤는데 과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패거리의 만행, 본인이 어떻게든 감싸고 있던 그 내용들 저는 절대로 못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멘탈 갑이다. 추 장관 우습게 알았다가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